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제자들이 나가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삼키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일에 주님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옵시고, 이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이여 증거하시고 하는 말씀을 주님 대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이긴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다. 단순히 경쟁에서 시합에서 이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헬라에서도 이것을 니카오라 해가지고 이긴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극복한다 이런 말이나 극복한다,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근신하고 끈질기 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서 2장 7절에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끝까지 사와서 인내하고 인내하여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바로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것은 왜 이기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안에서는 헛된 수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뱀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데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결대고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마 그 마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릴 때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위로 가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내 찾아보았다. 이거는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단순한 건데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믿는 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하고 이 기독교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바로 세상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궁극에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주님 나라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그런 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 잘나가지고 지가 잘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점점 더 잘 된다는 이제는 그게 발달해가지고 뉴에이지라는 하는 사상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가 더 잘하면은 그냥 윤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종교에 따라가 그런 줄 자꾸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이 자기같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아가거든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이것을 붙들고 너는 죽는다. 네가 이렇게 하면 죽인다. 뭐 이런 형식으로 공갈칩니다. 그래서 의사 마련하면 꼼짝 못하고 아무리 급한 약속 있어도 어포인트 됐다 하면은 아무 말, 딴 사람도 간섭 못합니다. 어포인트 됐다 하면 아예 알았어요. 아무리 급한 약속 있어도 아, 내하고 만나자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포인트 됐다 하면 왜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의사 만나야 되니까 의사 마련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지 해도 어포인트 됐다 하면은 아예 하나님 만들어 안 가고 의사 만들어 갈 겁니다. 이만큼 죽음, 사망 이 무기를 마귀는 가지고 우리를 지멋대로 가지고 놉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떻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떻냐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이 말을 사용 있어요. 그런 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데라.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안다. 이 로마서 7장 13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죄로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었다.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게 죄인 줄 알고 괴로워하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그건 완전히 죄로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죽인다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1절에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이기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연습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인되어 허탄한 거짓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고 금성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하고 무슨 관계 있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순교자들은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ISIS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교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빨리 신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 그런 삶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자기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 구원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얼마인지 위선을 부릴 수 있고 얼마인지 다른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이 항상 양심이라는 것을 찔리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받아서 이 땅에 큰일을 했습니다. 시성이라는 호마, 신라권을 쓴 밀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님들입니다. 장님들. 베토벤은
나중에 큰 일을 했지만은 그는 기먹으리도 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서 했다.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기먹으리요 장님인데도 얼마나 큰 일을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한 번영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꼼짝도 안 사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철로 역정을 썼어. 지금 세상에 성경보다 성경하고 거의 제2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나. 김어료 장님이요 또한 절름발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색스피어도 절름발이었고 나폴레옹도 절름발이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나폴레옹도 끝에 가서는 나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야말로 내복도 없이 영국 군대들은 완전히 오바까지 입고 뜨뜻하게 해서 싸우는데 워싱턴 대통령, 워싱턴은 그 부하들까지 여름 옷을 입고 그 눈 노는 눈고댕이 벨리포즈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추위도 모르고 총 쏘는 사람들하고 벌거벗은 몸 한 가지로 여름 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냈어요. 거기서 뭐 추우니까 가볍고 하니까 육박천에 해가지고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가 밤새도록 기도드린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이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이깁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그냥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마귀의 장기나 힘이나 뭐 어디든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탄 마귀가 건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헛된 수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은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리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을 이김이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됐다. 이 말은 이김이 사망을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예수님이 이긴 같이 우리도 이겼고 우리도 사망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죽는다 하면 꼼짝 못하는 그냥 이 상태는 우리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사망은 결국은 놓고 우리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죄라 해가지고 꼭 내가 나쁜 일을 해야만 죄인 줄 아는데 주님께서 선한 일 보고도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 그대로 두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아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다 아니다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살인 강도가 용서받은 거하고 내 거짓말에 용서받은 거 아 살인 강도가 더 큰 은혜 받았다 그래도 나도 살인 강도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자꾸 죄는 커집니다. 조그만 죄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커지면서 양심은 점점 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죄 아니다 점점 더 크게 이거는 죄 아니다 죄 아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막 몰아내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된 백성이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만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은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자다 이런 나옵니다. 지금은 회개하라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은혜는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나. 그런 죄 아 그거 하나님 용서해 줬어 그것 때문에 또 왜 회개를 해야 전에 했는데 이러면 전에 지은 죄 지금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라. 그분이 선한 일을 전파하기 위해 시험 받은 자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주님 안에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줄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이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우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업에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이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